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인생을 살수 있을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연말이고, 이제 금방 2020년이 오는데, 2020년에는, 조금 더 좋은 인생?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좋은 사람?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시작하게 됐나 하면요. 이제 요즘 송년회들 많이 하시죠. 저희 친구들 중에 어떤 그룹이 12월에는 이제 너무 바빠지고 다들 이제 모임도 많고 그러니까 한 해에 11월에 꼭 송년회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지난번에 만났었는데 올해도 이제 일찌감치 하자. 그래서 모여서 이제 서로들 덕담들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내년에는 뭐 어떻게 뭐 계획 특별히 뭐 있어? 이러면서 뭐 바쁘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들 이렇게 막 하다가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뭐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에피소드에 굉장히 이제 이게 초기에 항상 서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좋은 사람? 거기에 이제 딱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들의 화제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오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근데 농담으로. 전혀 진지하지 않게. 워낙 이제 진지하게 말해 버릇하지 않는 그 친구들 성향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래요. 뭐다 필요 없고, 일단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그 아내하고 그 아이들한테 좋은 사람이 본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돈잘 벌어가야지, 뭐, 좋은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건강해야지, 뭐, 좋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막, 걱정 끼치고, 막, 이러는 거, 이제, 그러면 이제 구박당한다는 거죠. 건강, 어디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렇게 되면. 막, 그런 얘기 이제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또다 필요 없다, 뭐, 자기가 늘 이제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남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여유, 남들 얘기 뭐 들어줄 마음의 여유도 없다가 이제 누구는 좀잘 지내나 누군 저번때 뭐 이렇게 잘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 그게 뭐 실제로 도와주던 아니면 도와주지 못하던 간에 그게 자기가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되게 즐거웠는데, 실제로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데 한몫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을 만들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 두 가지. 에 대해서 제가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탁 에피소드로 잡아가지고요. 뭔가 하면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한테 감동하는 일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게 내가 감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 대해서 감동하는 일상 습관. 이런 것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왜나 스스로에 대해서 감동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감동해야지, 자존감이 더 올라가고,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게 모두 다 이제 한 라인으로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남한테 감동하는 거는, 남을 감동시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거짓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모였던 친구 중에서도 이제 한명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남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한 회사의 어떤 그런, 왜, 기부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거에 직원들을 막 강제로 동원시켜서 뭐 이렇게 뭐 겨울에 뭐 연탄 나르기 또 무슨 김장하기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남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 그 회사 브랜드를 걸고 남 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직원들이 막 투덜대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불만이 많대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막 무슨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막 하라 그러니까 뭐 그런 막 반발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느꼈어요. 남한테 그 감동을 주는 거는 거짓일 수가 있겠구나. 근데 스스로한테 감동을 주는 거는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건데. 그래서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작은 습관들을,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거. 그런 것도 스스로를 감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고, 막 이럴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책을 안 보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 12월 한달 동안에 책한 권을 보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습관을 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 나는 그래도 책을 뭐 아닌다, 아닌다 하면서 결심하면 보는구나. 그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이제 무슨 뭐 목공예를 해가지고 그런 왜 요새 DIY 이런 그런 취미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막 테이블, 의자, 뭐 책장 이런 거 만드는 친구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나 스스로에 대한 감동이에요. 이런 거를 막 해냈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저런 거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친구 중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든 친구는 빵 굽는 거 배워서 이렇게 빵 구워서 아파트에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드린대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시라고. 그런 건 진짜 스스로에게 감동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나한테 감동할 만한 일, 리스트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주 작은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취미를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해낸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운동한 거, 내가 조그만 거뭐 공부한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집안 정리를 잘한 거, 이런 거. 내가 나한테 감동한 일들? 리스트 만드는 거죠. 그런 게 결국 나를 굉장히 성장시키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충분히 어떤 그런 추진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감동할 만한 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성취해 나가면서 감동하고 칭찬해 주는 거. 그게 좋은 인생 만들기의 첫 번째 미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세상을 향해서 감탄하는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사실 그 세상을 향해서 정말, 아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막 요새 뭐, 사실 사회적으로 봐도 막 너무 막, 정말 이래서 정말 어떻게 되겠나. 막 이런 무서운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감탄한 일도 굉장히 많답니다. 감탄한 일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감탄할 준비가 탁돼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준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감탄해야지. 세상을 향해서. 결국 감탄이라는 게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고맙다고 감사하거나, 그리고 막, 스스로 이제 그걸 보고 막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막 그야말로 감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아침부터 나가서 막 아직 그 단풍,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빨갛게 동네에 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그런 것부터 감탄을 시작하는 거죠. 정말 너무 예쁘다. 와, 어떻게 하늘이 저래? 어떻게 단풍이 저래? 이렇게 감탄해 버릇하는 걸 이제 스스로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하루 종일 하자. 내가 그렇게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탄할 만한 거, 의도적으로 감동하고 감탄하는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결국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아버지인데요. 거의 별명이 정말 감탄의 거의 그 황제예요, 황제. 저희 아버지는 어떤 식이신가 하면 누가 뭘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그게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이제 제 아이들이,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 뭐 동생, 애들, 막 조카들, 또다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그걸 즐긴다는 게 애들이 교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인가 하면, 막 애들이 초등학교 때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이제 뭐, 런닝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이런 거, 초등학생이니까, 막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거, 이렇게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 하면,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무슨 런닝이 뭐 마음에 들어봐야.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이 양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그걸 굉장히 애들한테 기쁘게 막 감탄하면서 막 애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한번 지금 입어볼까? 러닝이. 그래서 막 진짜 그 자리에서 러닝을 막 입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반팔 러닝, 흰색 러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막 스포츠 러닝 이런 거. 땀흡수 잘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입어보고 막잘 어울리지 마. 이래요. 우리 아버지. 그럼 애들이 있다가 초등학생 되니까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되게 잘 어울려요. 막 이러고. 양말도 막 신어보고. 그래서 그런 교육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작은 일에 굉장히 감사하고, 감탄하는 이런 버릇들. 그래서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도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그 친구분이 무슨 이런 테이블 와인 같은 거 이런 한 병, 이제 그 후배가 이렇게 만약에 선물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내가 와인 좋아하는 거 알았구나,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테이블 와인이거든요. 근데도 막 이건 특별한 날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마실 거야. 막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 저기 식사하실 때 테이블 와인으로 드시면 돼요. 막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정말 귀하게 마실 거야. 정말 고마워.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누가 영양제를 이제 뭐그뭐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갔다 오면서 영양제들 막 많이 사갖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후배가 막 영양제 같은 거 이제 아버지 드리면 그거 이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워낙 세계적인 브랜드니까. 그런데 그 영양제 하나 막그 이제 그 후배가 선물하면 내가 이걸 먹어서 너무 몸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탄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막 작은 걸 이렇게 내밀어도 막 너무너무 감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해서 너무 그때 좋았어. 그것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지금 또한번 고마워. 막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감탄하는 게 아예 생활이 딱 습관이 돼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엄마를 보고도 이제 아내잖아요. 근데 막 교회를 저희가 이제 주일날 다 같이 식구들이 교회를 가면 앞에 걸어가는 엄마를 보고 진짜 또 감탄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너희 엄마는 걸음을 저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걸을 수가 있니? 진짜 막 감탄하세요. 뒤에 걸어가면서 막. 그리고 엄마 보고 결혼한 지 5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맨날 예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가 잘한다 그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고맙다 그러고. 당신처럼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저희 엄마가 이제 음식을 잘하시긴 하지만 무슨 음식을 하더라도 그 음식에 대해서 명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그렇게 막뭐 이런 찌개 같은 거 하나 탁 끓여놔도. 당신 어떻게 이렇게 찌개를 잘 끓일 수가 있지? 막 이렇게.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번도 안 빼놓고 엄마가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말 긍정의 화신이세요. 거의 긍정의. 그래서 그런 제가 제 책에도 이제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막 썼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상을 향한 감탄 막 그런 건 우리들이 다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또한분 이제 지인 중에 어떤 분이 계신가 하면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할때 정말 장점만 보이지 단점이 안 보이나 봐요, 그분은. 저절로 그렇게 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대단해. 이렇게 꼭 얘기를 시작하세요. 누구? 대단해. 그래서 제가 막 농담으로 막 그랬어요. 도대체 사장님한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단한 게막그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이 막 굉장히 막 강남에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살아서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왜 자기 직원 중에서도 정말 손끝이 맵고 아주 야물딱진 직원 막 대단해 그 친구 이렇게 감탄하시고 그다음에 그 동네 마트에 직접 이제 막뭐 사러 가시면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캐셔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 계시대요.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막 아는 척하고 이제 동네 마트니까 막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정말 그 아줌마 대단해.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본인이 일해서 애 셋을 대학을 보냈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대단해. 그리고 어느 미용실에서 굉장히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디자이너가 된 그런 또 사람. 디자이너를 보면 정말 그 친구 대단해. 이제 머리 이렇게 잘라주는.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막 사람이 감탄의 대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탁 누구를 볼때그 사람의 좋은 점만 탁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대놓고 칭찬해주고 남들한테도 막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점은 배워야 돼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막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연세 드신 사장님이
그 사장님만큼 대단하겠어요. 그렇게 자수성가한 분이. 그런데도 누구든지 그렇게 막,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거 배워야 돼. 대단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분한테는 누구한테건 장점을 이제 그렇게 캐치하는 그런 걸 제가 정말 배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소믈리에가 있어요. 그 소믈리에한테 이제 제가 이제 막 농담처럼 어떤 와인이 맛있고 어떤 와인이 맛없어요? 소믈리에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맛있는 와인은 많지만 맛없는 와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너무 애정이 있으니까 막그 정말 소믈리에 같은 경우 막 좋은 와인만 좋아하고 막싼 와인 이런 거는 막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싼 와인도 어떤 음식이랑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정말 감탄하게 이 와인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마시는 거죠. 이 음식을 이렇게 보조를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결국 다 그렇게 감탄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서부터 아니 오늘서부터 이 지금 저는 찍는 게 지금 밤중에 찍어서 내일 아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을 보시면 그날부터 자 감탄하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아침부터 날씨에 하늘에 그다음에 온 가족이 무탈한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점심에 따뜻한 밥을 놓고 와 진짜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막 너무 감사하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그 사람 정말 당신이 나하고 같이 밥을 먹어줘서 아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직장 동료도 그렇고 가족이면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면 이렇게 인연이 돼서 참 아휴 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감탄하는 거.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감탄.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정말 식구들이 하나씩 이제 다녔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오늘도 그렇게 이 전투적인 전쟁 같은 세상에서 이기고 돌아왔구나. 자식들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 와이프 막 이렇게. 그래서 밤에 자면서도 잠자리 들어가면서 오늘도 정말 이렇게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고 멋진 하루를 보냈어.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자는 거죠.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감탄하기.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댓글에다 그런 거 남겨주세요. 어떤 걸로 이제 감탄하는지. 막 감탄. 와, 이런 거 정말 대단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댓글 행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요. 감동 감탄을 막는 거. 우리가 감탄하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나 스스로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이런 거에 연연해서 저 사람한테, 아, 막 남들이 나를 이렇게 잘 봐줘야 되는데, 막 이런 거에 연연하면 감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한나, 요새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잖아요. 장한나 인터뷰를 봤어요. 그분의 이제 인터뷰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어떤 거였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가 원하는 나. 그게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본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오늘 지나가면 그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감탄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시자고요. 감탄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하루에 감탄하다 보면요. 정말 좋은 인생. 나 스스로에 감동하고, 감동할 일을 자꾸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감탄하고, 그러면, 저절로. 좋은 인생, 더 좋은 내가 될수 있는 가장 지름길,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